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 울산광역시입니다. 남쪽엔 부산광역시가 있고 부산방향 교통망도 마련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광역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노선 기준으로 서울에서 36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 버스 노선을 통해 주간이나 야간에 서울과 울산을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 울산 간 대중교통입니다. 조금 이른 아침입니다. 이 시간쯤 되니까 고속버스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6시 30분 서울경부발 울산행이고요. 5명 탑승했습니다. 겨울이라 이 시각은 아직 깜깜한 밤 같지만 지금부터 출근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 이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을 가는 겁니다. 반포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진입은 딱히 정치 없이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진입로에 들어선 시각이 6시 34분인데 버스 전용차로가 아직 시행 시작을 안 한 때이기 때문에 다른 차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제일 좌측 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되고요. 버스 전용차로 시행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은 아니고 양재IC까지 가야지 그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서울 만남의 광장휴게소 금토분기점 대왕판교IC 판교분기점 판교IC 하이패스 센터와 서울 요금소를 지나면 그 다음에 신갈분기점이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에서는 50번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데요.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경상지역으로 가는 버스들도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운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원주 방향으로 운행했다가 다른 고속도로로 바꿔 타면 경상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을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들어서고 나면 마성IC 및 서용인 분기점, 용인IC, 용인휴게소, 양지IC, 덕평IC, 덕평휴게소, 호법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곳 영동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지만 경부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월에서 금요일과 같은 평일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버스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겪어가며 운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성터널을 지나니까 슬슬 해가 떠오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벽같이 나왔어도 동 트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양지터널에 들어서니까 속도가 쳐져가지고 기분이 좀 다운됐습니다. 아이, 계속해서 상쾌하게 시원하게 좀 달려야 할 것 같았는데 출근길이 더 교통량 많은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호법 분기점을 지납니다. 휴일 버스 전용차로는 이 지점이 나오기 전쯤에서 끝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이천IC 여주 휴게소만 지나며 여주 분기점이 나와서 경상지역으로 갈 차량들이 이용하면 되는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55번 중앙고속도로도 경상지역으로 갈 수 있는 도로지만 서울경부발 울산행은 이용하지 않는 도로죠. 이제 여주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경기도 여주시에서 벗어나서 충북 음성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감곡IC, 충주분기점, 북충주IC와 노은분기점, 충주휴게소와 중앙탑 하이패스IC, 괴산IC, 괴산휴게소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딱히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서행이라도 없을 거니까 편안하게 봐주세요. 이번 시간 울산 도착은 11시 전후를 예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략 4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란 거죠. 아 참, 11월 마지막 날 새벽 중에 지진이 발생했죠. 새벽에 제가 준비하던 중에 재난 알림 문자 소리랑 소식을 다 듣고서 진짜 가슴 철렁한 줄 알았습니다. 혹시 다들 큰 피해는 없었나요? 상주까지 기준으로 86km가 남았습니다. 상주IC 다음에 낙동분기점이 있는데 도로를 한 번 더 바꿔 타야 할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다 보니까 도로를 한두 개 정도만 이용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바꿔 타면서 이용하게 되죠.
이제 괴산 휴게소까지 왔고 앞으로 연풍 IC, 문경 세제 IC, 문경 휴게소, 점촌 함창 IC, 북상주 IC, 상주 IC가 이어지고 그 바로 다음에 낙동 분기점입니다. 이 괴산 인근까지가 마지막으로 충북 땅을 밟는 것이고 이후에 경북 문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낙동분기점으로 접어드는데요. 301번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광판은 정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분기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바꿔 타고 나서 상주 분기점을 통해 영천 방향으로 들어가면 진정으로 상주 영천고속도로로 운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 낙동강 의성휴게소도 상주 영천고속도로에 있는데요. 울산 방향을 비롯한 몇몇 노선에 공식 환승휴게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의성휴게소는 상주 분기점을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올 곳이니까 몇 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11월 마지막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이고요. 너무 추워 죽겠습니다, 지금. 아, 아침 공기 또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지금 아마 영하 기온까지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씨는 그 손 장갑을 안 끼고 나오면은 아주 손이 얼어버립니다. 손이 마비 된다고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추운 날씨는 따뜻한 곳이 역시 건물 안이나 차 안과 같은 데가 따로 없는 것 같죠. 난방기도 틀고 몸도 녹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앞으로 도계 IC, 서군이 하이패스 IC, 군이 분기점 동군이 IC, 군이 영천휴게소, 신영 IC, 화산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표지판상 영천까지 기준으로 85km이고요. 이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영천 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됐다 보니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도 대구광역시 땅을 잠깐 밟았다가 가는 형태가 되었지만 정작 대구시내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만 운행하죠. 대구시내는 역시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화산분기점까지 왔고 이후에 동영천 IC, 부간 하이패스 IC를 지나면 영천분기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이용으로 바로 끝날 고속도로 경로가 아니죠. 여기서 부간 하이패스 IC가 먼저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301번 고속도로 종점부 영천분기점입니다. 이쪽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만 연결돼 있어서 경산 방향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건천 IC, 건천 휴게소, 경주 IC, 경주 휴게소, 활천 IC, 언양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언양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언양읍 쪽으로 지나가는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언양 분기점 바로 다음에 있는 서울산 IC는 부가로 삼남이라는 이름을 더 넣는데 역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삼남읍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울산 시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인데 울산 시내는 그래서 한 번 더 고속도로를 바꿔 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양분기점까지 17km가 남았습니다. 16번 울산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인데요. 그 울산고속도로가 신보교차로 쪽으로 연결되어서 울산시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울산 고속도로에 정체가 없는 것을 파악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 고속도로로 바꿔 탑니다. 울산 분기점 울산 요금소를 지나면 바로 종점부에 닿습니다. 65번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언양 분기점을 제외하고 울산 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 하나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울산 요금소 전에 울산 분기점이 있죠. 울산 고속도로를 지나는 중에는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 바로 울산역 통도사가 있습니다만 울산 시내로 들어가려면 다른 시내 버스를 추가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부고속선 2단계를 통해서 울산에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곧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가 1969년에 최초로 개통한 것인데 경부고속도로에 비하면 2010년대쯤에라도 많은 개량을 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옛날 고속도로 건설에 썼던 그 토목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범석 하이패스 IC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선형 개량과는 좀 거리가 있죠. 이제 슬슬 울산고속도로의 종점부와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의 끝자락에는 신보교차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로터리였다가 일반적인 교차로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고속버스가 신보에서 한번 정차하는데 고가차도 옆으로 빠져서 바로 나오는 지점에 세웁니다. 이제 울산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11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3호로로 운행합니다. 신복정류소에서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짧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학성 강남 지하차도가 나왔을 때 우측으로 빠져서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회전을 한 후 화암로를 이용해서 가다 보면 이 버스의 종착지인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이 나타날 겁니다. 백화점 건물과 대관람차가 보이죠? 이게 보이면 터미널이 다 도착할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 이거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해야 하네요. 아, 신호에서 좀 긴 거리를 이동했는데 이젠 좀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신호 대기 좀 했었다가 울산시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삼거리까지 가서 우회전을 하고요. 그 뒤에 고속버스 터미널의 출입구가 보이면서 여정은 종료되려고 합니다. 10시 51분에 내렸고요. 서울 경부에서 출발한 지 4시간 21분 만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경부 울산 고속버스 노선은 천막차는 서울경부에서 6시 30분 22시, 울산에서는 첫차 공통 6시 30분, 막차 19시나 20시 또는 22시로 차량편들 출발 시간이 요일이나 일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출발 시간을 참고해서 보거나 예약처에서 각 일자별 운행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현재 전체 최소 8회 운행이기도 하지만 등급별 운행 횟수는 일반 고속은 운행하지 않고 우등 고속은 월에서 목일 5-6회, 금 6에서 8회, 토일 8회, 프리미엄은 2에서 4회간 유동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우등 고속 38,300원, 프리미엄 49,700원, 심야 프리미엄 54,600원이며 심야 우등은 현재 편성되지 않는 중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경부 울산호선은 동서울 울산호선 막차보다 더 일찍 끊어지기 때문에 서울경부 울산호선 막차를 놓쳤다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러 가야 합니다. 신복에서 이용하실 분은 신복 교차로에서 고속도로 입구 방향의 고가차도 바로 옆에 정류소를 이용하시고 예약처에서 출발지를 울산 신복으로 설정해 승차권을 예약해서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부에서의 출발은 울산 신복을 하차지로 따로 설정할 수는 없으나 따로 승무사원에게 문의를 해서라도 신복 정류소에서의 하차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 경로 중에는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나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2017년에 개통되기 전에는 경부고속도로 김천분기점에서 울산의 언양분기점까지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울산까지 이동하는 버스들은 부산으로 가는 버스 노선보다 경로 문제 때문에라도 소요시간은 더 짧은 편이 아니었고 또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언양간 개량공사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운행하기에 열악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경부 울산호선의 환승휴게소 이용은 본래 선산휴게소였다가 상주 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로 변경으로 한동안 환승휴게소 미경유였다가 2019년부 낙동강 구미 및 의성휴게소의 환승휴게소 지정으로 다시 환승휴게소 경유로 바뀌었습니다. 예약처에서 배차표를 살펴보면 한일고속의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연이 있는데 과거에는 금호고속의 비율이 조금 많았습니다. 2005년 금호고속에게 매각했던 코오롱고속의 서울경부 울산노선의 과거 운행 비율까지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고 금호고속의 운행 비율이 바닥을 기는 수준이었다가 2022년 1월에 서울호남 완도노선과 함께 운행분을 한일고속에게 매각했고 그래서 지금처럼 한일고속 운행 비율이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한때 금호고속에서 모니터를 하던 당시에는 모니터링 대상 노선으로 정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신경을 쓰는 노선이었던 것 같지만 모니터선은 2018년 모집이 마지막이 되었고 그 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서울경부 울산노선 이외에는 동서울 울산노선이 있는데요. 하루에 9회 운행하여 동서울에서는 6시 40분부터 19시 40분과 23시 50분, 울산에서는 6시 10분부터 19시 10분과 새벽 1시에 있습니다. 우등 37,100원, 심야우등 48,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승하차지가 신복이든 울산시외 버스터미널이든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승차권 예약과 발권 시에는 신복 정류소와 구분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방어진까지 들어가는 차량편도 존재했죠. 방어진 착발 노선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더니 아예 방어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들이 없어졌죠. 서울에서 울산까지 항공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울산역 통도사에서 내리면 됩니다. KTX는 서울역에서는 5시 12분부터 22시 27분까지, 울산역에서는 월요일 5시 8분, 그 외 5시 33분부터 22시 23분까지 있습니다. 수원역 경유를 제외해서 사실상 매일을 포함해 하행은 총 35회, 상행 총 3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SRT는 수서역에서는 5시 30분부터 21시 28분까지, 울산역에서는 5시 23분부터 23시 23분까지 하행 총 25회, 상행 총 26회 운행 중입니다. 수서역에서 SRT가 울산역 방향으로 가는 게 21시 30분이 마지막이니 22시 넘어서 기차로 울산역까지 가려면 KTX 서울역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시간대 폭이나 기회가 고속열차가 앞서는 편이지만 한편으로 2% 정도 부족한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역 위치에 있습니다. KTX와 SRT가 정차하는 울산역은 울주군 삼나읍에 소재합니다. 조금만 나가면 언양읍이며 고속도로 서울산 아이시나 언양 분기점과도 인접합니다. 삼나읍이나 언양읍으로 가야 하는 분이면 울산역 통도사가 크게 도움되겠지만 시내 방향으로 가는 분이면 일단 거리 문제 때문에 약간은 번거로움이 들기 마련입니다. 울산역에서 무거동 신복교차로까지가 자동차로 14km 나오니까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시내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점은 현재 신경지역의 역 위치 성격과 공유하는 편이지만 울산역은 리무진, 급행부터 일반 시내버스까지 여러가지 노선 중 하나를 택해 울산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산역으로 들어오는 울산 리무진 급행 5000번대 노선 5개, 좌석버스 노선은 1703번 1개, 그 외 일반 시내버스들도 있습니다. 정차 정류소 수가 적고 시내까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면 적어도 리무진 급행을 이용해서 시내까지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5001번으로 울산역에서 보람병원 입구 구간 기준으로 약 40분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울산역 통도사 위치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울산 시내 또 다른 기차역인 태화강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2월 17일까지 태화강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무궁화호 누리로 동해선 광역 전철 말고는 볼 수 없고 18일 이후는 ITX 마음이 한편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웬만해선 영남지방 중심으로만 운행하는 열차로 구성되어 있고 청량리에서 부정 구간을 운행하는 무궁화호가 소수 있지만 소요시간만 4시간 50분을 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 최종적으로 청량리에서 부정간을 KTX 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 태화강역에도 KTX가 정차하게 됩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만 KTX 정차역이 두 곳이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울산광역시 간 KTX 루트도 두 개씩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메인 포지션은 결국 경부고속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화강역으로 들어올 KTX 열차는 안동시나 영주시, 원주시를 들러가는 중앙선 경유 270km 정도까지만 달릴 수 있는 준고속 열차입니다. 경부고속선 열차가 305km로도 주행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에서 울산 구간 KTX 9열차 기준으로 소요시간 2시간 19분인데 청량리에서 안동 구간 KTX 713열차 기준으로 벌써 소요시간 2시간을 기록하기 때문에 경부고속선 열차의 소요시간보다 당연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화강역에 KTX가 정차하게 되면 KTX 정차역 접근성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고 고속선 경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동 소요시간 면에 대해선 의문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경부고속선 일부분 경유하는 수원발이나 인천발 KTX가 예정된 관계로 경부고속선을 거쳐가는 모든 고속열차의 배차 비율이 2028년 평택에서 오송간 또 다른 신설로 건설 완료가 되기 전 또다시 배차에 영향을 받게 되어 감찰 가능성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중앙선 경유 KTX가 망우역 2서 구간에서 겪고 있는 선로 포함 문제도 있어 운행 횟수 7, 8회 정도가 전부였으나 서원지역 2서 구간에 강릉선 KTX와의 복합열차 운행 예정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증회될 예정이고 일부는 서울역까지 진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망우 구간이 포함되는 GTX-B와 같은 신설로 개설과 함께 해당 구간으로 중앙선 경유 KTX가 들어가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광역전철과 분리되어 운행할 수도 있어 선로 용량 여유도 더 생길 수 있겠는데 지금보다 더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속 KTX 이음 중년 편성 총 12량분 길이를 받아줄 수 있는 정차역이 서원지역 2서 구간에서 일부만 있어 승강장 연장이 필요한 역이 있거나 아예 정차를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중년 편성 운행과 관련하여 변결이나 분리 작업을 중고속 KTX 이음 총 12량분 정차가 가능한 서원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작업에 따른 장시간 정차로 인해 서로서로 종착지까지의 소요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끝으로 남길 말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부 울산호선은 1회 차이로 시외버스 운행 횟수보다 더 적게 운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이 점은 아무래도 일반고속 미운행 발생이나 전체적인 배차 횟수 감소에 좀 달린 게 많았다고 봐야겠죠. 한일고속 배차 비율이 많긴 합니다만 6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수년 전에는 최소 30분 간격이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인데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전염병 때문도 있지만 완전히 뒤집혀져서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어졌는데 운행 중단이라도 안 되기만을 좀 바랄 뿐입니다. 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면 철도가 강제되겠는데 철도만 남게 되면 철도에서 만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쉬운 대치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행사 입장에서야 수요 기대가 어려우면 정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보조할 수도 있는 어떤 직접적인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자체가 철도 위치로 바뀌기에는 당장 여러 사정으로
배차가 버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예 간편히 이동 안 되는 구간도 있고 미래에도 철도 음영지역으로 남을 수도 있는 곳도 있죠. 한 번에 다 개선될 거란 장담도 쉽게 서기는 힘든데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더 해보고 싶지만 이번 편 영상 분량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예, 랜덤으로 키는 스트리밍에서라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1개월 이상 구독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스트리밍에서 채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